러스트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곳이 러스트 사이트예요. 러스트랭 ORG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인스톨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인스톨은 어떻게 이걸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런에서는 또 런 러스트에서 학습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들에 있는 내용들이 주된 우리 학습의 어떤 교재로 이용할 겁니다. 또한 하나 더볼 만한 것이, 요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어디냐니까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입니다. 주로 이제 참조할 사이트가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여기 오시면은 일단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가 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 설치하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설치하기 내용이 곧요 영어 사이트에 있는 설치하기 어디 있나요?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보셔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사이트들을 다 참조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도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우리가 쓸 주요한 교재입니다. 누가 적었느냐 하니까 스티브 클랍닉, 캐롤 니컬스 두 명이에요. 캐롤 니컬스는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참조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 교재 내용이 이렇게 쭉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빠짐없이 하나씩 쭉쭉 밟아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책을 보시고 또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둘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러스터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동호회가 상당히 잘돼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리고 러스터 바이 이그샘플이라는 책이 있어요. 러스트 바이 이그샘플은 조금 또 다른, 이것도 책입니다. 이것도 책인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영문도 물론 있죠. 영문으로 되어 있는 러스트 바이 이그샘플이라는 책, 이것도 우리 교재로 씁니다.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러스트 바이 이그샘플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또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가 이게 아마 하나는 좀 예전 버전인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은 같습니다만은 요 책하고 지금 전에 봤던 요 책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잖아요. 둘다 Rust Programming Language인데 요 책과 요 책은 좀 다르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책이 좀 이전 버전이 아닐까 싶긴 한데, 구성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서로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같이 또 공부할 겁니다. 보시면은 Dark Rust Lang ORG의 1.5.0 돼 있어요. 1.5.0 북이고, 이 책은 그냥 Dark Rust Lang ORG의 스테이블 북입니다. 그죠? 근데 좀 다르죠, 내용이. 그리고 코드도 좀 다르고, 여기서 동작하는 코드가, 이 책에서는 동작하는 코드가 여기서는 동작 안 한다거나, 여기서는 동작 안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동작하거나 서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둘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서 이두 책을 다 이용할 겁니다. 주소를 적으면은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페이지에 있고,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이 페이지에 있고, 그 주소가 좀 다릅니다. 이것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놔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Rust by Example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걸 볼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참고할 것은 러스트 사용자 그룹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책들도 한두 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책과 이 책을 먼저 마칠 겁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의 구성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러스트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은 되게 에피소드는 1000개입니다. 에피소드의 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개당 뭐 3분에서 5분 정도 길이, 3분 5분 정도 에피소드 개당. 그래서 챙겨를 하는데 이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1 그래서 에피소드 1번부터 299번까지는 초등학생을 위한 러스트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러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녹화는 안 들어왔어요. 001부터라고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지금 30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300번으로 되어 있죠. 300번부터 3-2 300번부터 599번 정도까지인 거라고 있어요. 여기는 중등학생, 중등 청소년이라고 하면 맞겠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래밍 초등학생 어린이 어린이를 위한 러스트 코딩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은 전문가인데 600번 이상입니다. 600번 에피소드 600번 이상은 전문가 혹은 현업 전문가라고 그럴까요? 현업 전문가를 위한 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300분 때 지금 돼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수업은 청소년을 위한 러스트 코딩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중고등학생들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중고등학생 눈높이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뭐가 있느냐니까 사전 이수 과목이 좀 있습니다. 사전 이수 과목이 뭐냐니까 원래 001부터 299번까지 녹화가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전 이수 과목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 300번 수업을 001부터 쭉 진행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지금 요 과목이 녹화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사전 이수 과목을 통해서 뭔가를 기초 지식을 가져야지 요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전 이수 과목은 중급 1년차에 1년차죠. 1년차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dvanced JavaScript 요게 사전 이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TypeScript도 있어요. TypeScript 그냥 TypeScript입니다. 요 두 개 과목을 사전 이수 과목으로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요 수업을 받았다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수업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룰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300번부터 599번까지 에피소드에서는 주요하게 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 책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요 책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러스트 바이 이그젬플 그리고 한 권쯤 더 있어요. 한 권 더 있는 것이 러스트 엑사이즈라고 있어요. 엑사이즈 여기 세 개 요 정도가 중급 중등 청소년을 위한 이제 수업 과정이고 그 다음 단계 또 이어지는 게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중급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 이게 중급 과정입니다. 중급 과정이니까 에피소드 300번부터 599번까지 다룰 내용이고 600번부터 현업 전문가를 위한 러스트 코딩에서는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네트워킹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앱 여기 D앱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D앱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머신러닝 부분에서도 또 일러스트가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활발하게 이용되죠. 이런 주제들을 600번부터 대략 1000번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1000개 이거는 이제 대학생 및 현업 전문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급 과정에 중급 과정의 사전 인수 과목 이게 중급 과정이에요. 중급 과정 그리고 초급 과정이죠. 초급 그리고 여기가 고급으로 지금 그렇게 세팅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다양한 언어들 파이썬이라든가 그리고 뭐 R도 있고 루아도 있고 하스켈도 있고 자바도 있죠. 거의 표준어인 자바에도 있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그죠? 그리고 루비
등등으로 막 산재해 있는 거잖아요. 산재돼 있는 그런 코딩 언어. 이 데이터 과학의 가장 강점이죠. R 역시도 마찬가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루아는 C 언어의 어떤 프로그래밍 버전이긴 한데 머신러닝과 그리고 로보틱스 등에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이고 그리고 하스켈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수학에 의한 수학을 위한 수학의 코딩 언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제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스켈 언어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뭔가 매니악적인 언어이고 자바는 아시다시피 업계 표준 언어죠. 업계 표준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상의 웹 표준이고 그리고 루비는 이것도 아름다운 언어 하이 레벨 언어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전형 이런 것들을 다 산재해 있는 이 수업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스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죠? 그리고 C 언어도 있고 C++도 있죠. C와 C++. 요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죠. 시스템. 그 각 분야 각자 자기 언어가 잘하는 분야들이 다 있는데 요것들을 C는 C대로 배우고 또 뭐 루비 배우고 뭐 자바 배우고 하스켈 배우고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이렇게 다양하게 배울 것이 아니라 러스트 하나로 그냥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니까 러스트 언어는 여기 있는 이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는데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러면 러스트로 그냥 바로 시작을 초등학교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언어 가르칠 것 없이 현장에서 지도할 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게 또 안 돼요. 왜냐니까 언어는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라이브러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다 파이썬 아니면 R, C, C++, 그리고 하스켈은 하스켈대로의 라이브러리, 자바는 자바의 라이브러리가 있고 JS는 자바스크립트는 수십만 개의 노드 모듈들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러스트로 다 바꿔놓지 않고서는 러스트가 이 언어들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앞으로 10년간 이상은 적어도 1, 20년간은 이런 언어들과 러스트가 공생, 서로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요것을 이제 FFI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뭐냐니까 러스트와 다른 언어들, 랭귀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러스트에서 다른 언어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쓰거나 혹은 자바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쓰거나 자바스크립트의 NPM, 그렇죠? 노드 모듈을 불러서 쓰거나 할 수가 있어요. FFI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쭉 진행을 해나갑니다. 해나가고 설치하는 그 기본 과정은 여기 한국어 버전에도 설치하기 나와 있고 영어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참조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디터는 에디터예요. 에디터는 VS 코드 더하기 그리고 웹 버전도 있어요. 웹 버전에 웹 에디터가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도 웹 에디터 예를 보면 볼까요? 이런 것들이 런 돌리면 이게 웹 에디터예요. 런 요 내용들 밑에 쭉 에러 메시지가 뜨죠. 어떤 에러가 왜 떴는지 나타나는데 웹상에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에디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간혹가다 이용할 거예요. 근데 주로 쓰는 거는 VS 코드를 쓸 겁니다. VS 코드는 이렇게 생긴 게 VS 코드죠. 여러분들 할 때 먼저 뭐라고 얘기되나요? 요 파일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쓰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별도로 설명할 것도 없겠죠. 뷰 단축키를 오랜만에 썼더니 X였군요. X. E가 아니라 보시면은 이 익스텐션입니다. 화면에 다 안 나타나고 있네. VS 코드이고 익스텐션이고 닫아놓고 여기 러스트를 검색하시면 러스트 관련되어 있는 익스텐션들이 있어요. 그 제 경우에 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러스트 랭귀지 스포트라고 코드 컴플리션 인텔리센스 설치했고 그리고 러스트 그래마 신텍스 하이라이트 포 러스트 파일 그죠? 설치했고 그리고
러스트 스니펫, 그것도 마찬가지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요 세 가지를 좀 저는 설치를 해뒀어요. 그 나머지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여기서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경우에 보니까 다 이거 뭐 별표가 다 다섯 개예요. 뭐 사용자 6,000명, 9,000명, 9,000명의 학생 사용자들이 학생이 아니죠. 별표를 다섯 개를 줬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모듈들이겠죠. 신텍스 하이라이팅 모듈입니다. 거의 만 명 가까이 설치했네요. 이렇게 해서 원한 다음에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디테일 보시고 이게 뭐 하는 어디에 쓰이는 모듈인지 익스텐션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리소스에서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환경은 VS 코드 환경을 주로 이용을 해서 할 텐데 우리가 VS 코드는 이전에서도 여러 번 다뤘으니까 뭐 VS 코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VS 코드에 그게 있어요. VS 코드에 쇼트컷. 그렇죠? 쇼트컷 보시면은 VS 코드 키 바인딩 해서 제 경우에는 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리눅스나 윈도우는 윈도우 리눅스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 쇼트컷 여기 있는 요것들도 내용이 좋고 디폴트 내용이네요. 요거보다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빠르게 요거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그 쇼트컷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거네. 예,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트컷 이용해서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혀놓으시면 학습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